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ome, any, 아주 기본적 표현이에요. 그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ome과 any는요, 뒤에 one, body, thing, 즉 some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where, somewhere, anywhere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것은요, 보통 긍정문에서는요, 좀, 얼마간의 뜻이 있습니다. I have some toys for you. 널 위한 장난감이 좀 있다. This will take some time. 이것은 시간이 좀 얼마간 걸릴 거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전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I don't need any money. 나 돈 전혀 필요 없다. She doesn't have any friends. 친구, 그 여자는 전혀 없다. Does anyone know the answer? 누구라도 답 아는 사람 있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죠. 그 다음은요. Is there any ice cream left? 아이스크림 남은 것 조금이라도 있니?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부정문이 아닌 의문문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있냐 해서 좀 강조가 되는 느낌이 좀 들어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시죠. 의문문일 경우 제안이나 요청을 할 땐 좀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원칙적 설명인데요.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좀 있니? 이렇게 해석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혹시 anything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의미가 달라지죠. Do you have anything to drink? 하면 마실 거 아무거나도 있니? 이런 상황. 즉, 뜻이 바뀌어버리죠. Something은 그냥 마실 것 좀. Anything은 아무거나도. 뜻이 달라집니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이건데 여기다 any coffee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커피라도 좀 드실래요? 일단 없으니까 한 3일 전에 먹다 만 커피라도 드실래요? 심지어 그런 의미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ny가 긍정문에서 쓸 때는 강조, 즉 아무 것, 아무 곳. 지금 꼭 긍정문뿐만 아니라 부정문,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any가 갖고 있는 그 뜻은 살아있어요. 단지 우리말로 번역이 좀 덜 되는 것뿐이죠. 자, you can call me anytime. 그러면 아무 때나 넌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뭐 새벽 3시 한다든가 4시 이건 좀 곤란하겠지만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전화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래놓고 상대방이 새벽 3시에 전화하니까 그 탓하고 그럴 순 없죠. 아무 때라도. Anyone will know it. 누구라도 그것은 알 것이야. 이때 will이라는 것은 미래라기보다는 그럴 거야 라는 성향적 느낌인데요. 즉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척동자도 안다. 그 정도로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미 두 번째 문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Would you like any coffee? 아무 커피나 마실래? Some coffee는 그냥 커피 좀 마실래?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면 꼭 some은 긍정에 쓰고 질문에 쓰고 any는 부정에 쓰고 질문에 쓰고 이렇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배우지만 실상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철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유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요. 아, 이렇게 뜻이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확신 갔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는 다음 시간이죠. some과 any를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곰곰이 다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